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대 초대석. 정말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시네타운에서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테리우스들도 너무나 기다렸던 분이죠. 영화 오마주의 배우 이정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손 흔들라고.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19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이정은 배우님, 4019님. 이정은 배우님 혼자 없어. 밥 먹었을 거야. 나금심님이 은희 삼촌이다. 맞아요. 재원님이 어머 두 분 커플티인 줄 알았다고. 네, 저희가 하얀색에 또 이렇게 파랗게 시원하게 네 마음이 맞았나 봐요. 네. 이정은 배우님이 시네타운에는 처음 오시지만 그동안 많은 배우분들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박혁건 씨가 이정은 누나 연기를 보고 감탄했다. 네. 또 김희원 씨가 이정은 씨가 연극에만 만족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저도 주변 배우분들한테 진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유, 진짜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후배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진짜 동기들인 거죠. 예, 같이. 아, 너무 정말 술 많이 사줬나? 아, 그게 좋죠. 네. 아, 그런 비결이 또. 영진님이 아,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난주에 우리들의 블루스 미란이랑 은희 보면서 혼자 엉엉 울다가 화내다가 그랬다고. 어멘스가 너무 좋았다고. 네. 진짜 엄청 친해서 같이 춤도 맞췄다는데 정말인가요? 네네. 물어봐 주시네요. 아, 저희가 그 어린 시절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하고 춤을 같이 추고 되게 잘 어울리던 친구 사이라 갑자기 안무를 준비를 해서 빨리 보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둘이 만나서 뭐 어떻게 짤 건가 이렇게 얘기를 찬찬히 전 하려고 했는데 엄정화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카페에서 저희가 만났는데 그냥 테이블도 다 치우고 그냥 예, 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즉석에서 안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와, 네, 역시 또 가수 출신이시다.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남편이 이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었고 처음부터 저한테 계속 보라고 해서 봤는데 와 정말 빠질만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의 한수아 은희 로맨스 오빠 푹 빠져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대요. 왜? 그랬더니 나도 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아니 두 분 멜로로 만나시지 않았어요? 아, 예, 나름 멜로로 만났었는데 아직도 멜로가 고프니까 배우들은 항상 그렇죠. 보고 맞아. 많이 또 위안을 얻었습니다. 5929님이 저는 나름 은희랑 호식이 커플 너무 응원하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은희의 짝으로 어떤 캐릭터를 고르시고 싶으시냐고 이정은 씨는. 참 이게 어느 쪽을 한쪽을 고르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호식이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직도 집을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동생들 뒤치다꺼리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네 미란이하고 짝해서 네,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명답이네요. 네. 아 정말 한수랑도 너무 로맨틱하셨는데 끝나고 연락이 오셨다고 방송이 나가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저도 좀 보냈고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서울에 없었는데 문자로 너무 그동안 수고 많았고 너무 장면들이 그 한수 씨의 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3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책무는 다 한 것 같다고 너무 이렇게 기분 좋다고 그런. 저는 그 임신한 친구들 이야기할 때 왜 삼촌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그때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따뜻했어요. 0688님이 이정은 배우님이랑 노래방 가보고 싶다고. 노래 원래 그렇게 잘하셨냐고. 춤도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네. 아니 이거는 사실 제가 뮤지컬로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 쪽에 아무래도 성악을 하시던 배우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방송에서 보여드릴 기회가 좀 생겨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 그때 빨래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3755님이 영화 기생충 또 잊을 수 없다고.
문광이 인터폰 했던 그 장면 21세기 대한민국 영화사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셔서 또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어? 뭐죠? 제 프레임으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아무튼 밤 늦은 시간에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부엌 지하실에 제 물건을 깜빡 놔두던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관둘 때 워낙 급하게 쫓겨났거든요. 경황도 없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와, 이 장면 정말 무서웠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장면이 실제 시나리오 지문에는 그냥 술에 취한 문광이 초인종을 누른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네. 이게 제가 어젯밤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제가 좀 잘못 기억하는 분이 있어서 취한 듯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게 리딩 해갖고 감독님하고 처음 맞춰볼 때 네. 그때 술을 취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게 현장으로 이어졌어요. 네. 근데 이정은 씨는 문광이 무섭다기보단 귀엽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아니 제가 어딜 봐도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아닌데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꽤나 귀엽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걱정했었어요. 그 되게 중요한 신인데 맞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네.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신인데 어떨까 그랬는데 그게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네. 되게 이렇게 나란한 분위기에 있다가 번개도 제때 쳐주고 맞아요. 또 비도 주룩주룩 내리니까 누가 나와도 그렇게 좀 무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기도 했지만 귀여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아님이 정은 배우님 아카데미 가셨을 때 보니까 네. 영어도 정말 잘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네. 우리 정은 언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셔서 또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We are enjoyed working with Mr. Bong. He knew how to elevate our creativity as actors. It's always enjoyable. Incredible. Oh, yeah. He's right here. Yeah. Here.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세상에. 아, 창피합니다, 진짜. 저 사실은 제가 이번 달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네. 같으시더라고요. 어? 네. 정말요? 그 배우도 하시는 그분. 네. 아~ 네. 근데 정말 너무 좋으시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유니스? 아,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배우도 하시는 분인데 뭐 오디션을 같이 전에 뭐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아니 이때 얼마나 뭐 원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습을 하신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건 그 이제 좀 외국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좀 있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회화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그때 마침 한국 배우들이 국내로 잠깐 들어와서 그 기간이 잠깐 비어 있을 때 감독님의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또 감독협회에서 상을 주고 할 때 보통 거기에서는 감독님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문을 읽고 그다음에 감독님한테 상을 드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국팀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원고가 있었고 그거를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좀 기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읽고 외웠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네. 정말 이 소개를 들은 감독님은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저랑 그 무대에서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하시는 장면에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너무 미치셨네요. 두 분 다. 아 정말. 아, 7793님이 정은 언니 칸 국제 영화제 레드 카펫 때 보라색 실크 드레스 진짜 너무 너무 예뻤던 거 너무 우아하셨어요 진짜. 또 이때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아, 네네. 그 처음으로 제가 드레스라는 걸 한번 맞춰서 네. 간 건데 보통 이렇게 너무 길게
긴 드레스를 입으면 좀 불편하죠. 예, 구두로 밟을 것 같기도 넘어질 하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빌리자니 체격이 커서 다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고 네. 저도 되게 상큼한 기분이어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문 감독님이 제가 드레스를 입을 때마다 공화당 당원이나 그 뭔가 이렇게 완고해 보이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진짜 위트 있으시고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민주님이 정은님 봉준호 감독님과 정은님 두 분이 동년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로 반말도 해보신 적 있냐고 또 사적인 걸 없습니다. 아. 저도 이게 그 감독님들한테는 나이가 좀 아래셔도 제가 잘못 놓겠더라고요. 본 감독님도 좀 그러신 스타일이셔가지고 서로 감독님 이러고 정은 씨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눠요. 길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근데 되게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염려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네. 맞아요. 저도 장혜진 언니한테도 들었었는데 되게 잘생겨주신다고. 네. 끝나고도. 0994님이 이정은 씨가 내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오마주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개봉날만 쭉 기다리고 있었다고. 개봉이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에요. 이유가 있다면요. 아마 오마주에서 그 신 감독님이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아마 노 작가님의 작품을 받았을 때도 한 5개 정도의 에피소드에 제가 메인 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장면을 보시고 되게 좋은 표정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표정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고 찍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니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유, 네. 영화 오마주 저는 그 영화를 어제 스크리너를 미리 받아서 봤는데 그냥 나오시면 그림이 되는 느낌이에요. 나오시면 영화더라고요. 그냥 걸으셔도 영화고. 네, 전혀. 영화 오마주 바로 오늘이죠. 5월 26일 개봉을 합니다. 네. 시네타운 끝나고 극장으로 달려가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영화 오마주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가정에서는 아들이 영화를 찍지 말라고 하죠. 엄마가 너무 신경을 안 써주니까. 또 남편은 이제 중년 정도 됐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화를 포기하고 집에서 살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돈도 저축해야 되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다가 자기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작품을 또 실패하게 돼요. 흥행에.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60년대에 활동하던 여성 1세대 여성 한국 여성 감독 두 번째 감독이신 홍은원 감독 여기서는 극중에서 홍재원 감독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네. 그분의 작품을 복원하는 필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재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영화 감독 김지환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저희가 보통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감독들 뭐 시네마 천국 같은 거 보더라도 네. 되게 유명세도 있고 또 되게 바쁘고 그런데 김지환 감독은 사실 감독님의 10년 전의 작품에도 나왔던 등장인물인데 오버 더 레인보라는 초창기 작품에 네. 나와 있는데 그때는 스크립터를 하다가 그 어떻게든 입봉을 해보려고 하는 감독의 역할로 나왔었고 그 10년 후에는 작품을 세 번째까지 발표를 했는데 옛날에 이제 남아있는 기록이라곤 옛날에 탔던 상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흥행 참패에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도 갱년기가 있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을지 아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의 여자 감독입니다.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네. 2부에서 또 이정은 배우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네.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정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정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라디오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진짜 영화 보면서도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진짜 듣던 대로 그 인터뷰 때 막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수영하는 씬이 너무 귀엽지 않냐고. 정말 아, 너무 귀여워요. 이러면서 봤어요. 하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에이, 하마에 비할 수 없습니다. 네. 전혀, 전혀. 네. 수빈님이 정은 배우님 말랑콩떡 귀엽다. 아, 감사. 이게 말랑콩떡 뭐죠?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한 뭐 그런 의미이신 건가? 너무 귀엽네요. 현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조현우님 수업 준비하는데 이정은 배우님 얘기 듣느라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네요. 어머, 공부에 방해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몰래 이렇게 듣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5036님이 믿고 보는 배우 정은 언니, 지금 저는 영화표 예매해놓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보시려고 오시는구나. 네. 배우 데뷔 31년 만에 첫 주연작이라고. 영화 개봉 오늘입니다. 네. 두고 막중한 또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근데 또 신성 감독님이 걱정 말라고 하셨다고. 그럼요. 전혀 전혀. 존재 자체가 영화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 모든 장면을 찍을 때마다 또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뭐랄까 모든 신들 다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뭐랄까 일상 같은 느낌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님하고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근데 이게 뭐 드라마는 아무래도 제작 환경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적인 시간을 쫓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영화는 감독님하고 얘기할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안 나면 밤에 어떻게든 숙소에서 뵙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일상감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정말 유도하셨군요. 너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옆집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옆집에 있을 만한 늘 길거리에서 볼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게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묶으실 때도 그런 것도 너무 좋았는데 5928님이 정은 배우님 배우가 되기 전에 영국 조연출 일을 하셨다고 들었대요. 네네. 더 공감이 갔을 것 같다고. 네네. 어떠셨냐고.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연출을 전공했었고 나와서 제가 꿈을 바꾸게 되기 전까지는 연출부 생활을 하고 연출도 했었습니다. 근데 작품이 매번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본 왔을 때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영화는 더하죠. 워낙 자본적으로도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러려고 그렇게 잘 안 됐었나 그랬나? 봐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네요. 한 작품 정도는 잘 돼도 좋을 텐데.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보고 싶네요. 네. 민지님이 지환을 연기하면서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하고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냐고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가족관계들 같은 거는 뭐 꼭 그 아들과 저기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한 마흔 정도까지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죠. 아무리 꿈도 좋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네. 세상에나. 그래도 돈을 벌어오라고 말씀은 안 하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어떻게 혼자 살 거냐 이런 얘기들은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되나? 그렇게 걱정들 하세요. 그렇죠? 네. 6845님이 권희우 씨와 케미 궁금하다고. 너무 좋았는데 학창시절을 또 같이 보낸 친구 사이여서 너무 친해서 사실 좀 조심을 하셨다고. 이게 냉랭해야 되는 부부관계라서. 혜우 선배님이 군대를 제대하시고 저랑 복학을 하시면서 같은 학년을 다니게 됐어요. 8학번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장면을 저희는 좀 약간 코미디 쪽을 많이 담당을 해서 이 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같이 만나면 재밌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떨어뜨려놓고 이거 굉장히 냉랭한 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테이크 많이 갔습니다. 근데도 재밌었어요. 그 멘트 하나하나가 그게 혹시 대사인가요? 애드립이셨나요? 대사도 있고 애드립도 섞여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나 이제부터 네 형이야. 이런 그거는 감독님이
코미디의 감각을 감각 그 정수 그랬구나. 어떤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애드립 같기도 했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 7966님이 아 드라마 라켓 소년단의 탕준상 씨가 이정은 씨 아들로 출연을 합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예전에 탕준상 씨가 6살 때 뮤지컬 어쌔신을 또 함께 했었다고.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6살인지 모르겠는데 뮤지컬 어쌔신에서 저는 대통령을 죽인 암살범으로 나왔고요. 그런 이상한 엄마를 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남들이 보면은 엄마와 아들이 좀 이상한 집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아들이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영화 그만 만들라고 하는 엄마 진짜 이상해 막 이런 아들이 됐네요. 네. 또 아, 근데 너무 편해요. 그 이게 뭐지 되게 순발력도 좋고 되게 자연스럽고 네. 두 분 케미가 너무 또 좋았었어요. 네. 0697 님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오마주 먼저 보고 엄청 소문내고 있었다고. 너무 핫했어요 이때. 네,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 또 수영 씬이 너무 또 귀여우셨다고. 실제로는 수영을 하실 줄 아시죠? 정말 몰랐습니다. 오. 이 당시에 몰랐고요. 그 사실은 수영을 짧은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몇 미터 이상을 50미터 이상을 가는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이제 잠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 그런 거 숨 조절하면서 계속 찍었죠.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숨 고르고 하는 게. 네. 생각보다 어렵죠. 정말 접영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장면도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진짜 실제 같다. 진짜 저런 마음인데 배우면. 네. 6993님이 정은님 평소에 출연하는 드라마 모니터링을 잊지 않으신다고 들었다고. 네네. 혹시 몰래 또 혼자 영화관 가서 보실 거냐고. 너무 공감가요. 영화가 네. 화장실에서 얘기를 들어야 보고 나서 이게 찐 반응이라. 저 들었습니다. 네. 시사회 하던 날 화장실에 제가 급하게 들어갔는데 네. 다행히도 화장실에서 보신 분이 말씀하신 거는 네. 좋은 내용이었어요. 저도 떨렸어요. 어떻게 말할까. 그때 많이 욕도 하시고 좋으면 그럼요. 너무 좋았어 그럼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때 진짜. 뭐라고 하셨어요? 영화가 주위에 권한해 줄 만한 것 같다고. 네. 맞아. 이게 진짜 찐 반응이더라고요. 네. 수연님이 이정은 씨가 오마주하고 싶은 배우로는 곧 김영애 씨를 뽑으셨더라고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또 함께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다고. 선생님을 옆에서 본 게 월계수 양복점 전부터 제가 선생님 영화 찍으면서 알게 되고 그랬는데 한결같으세요. 그 연기에 대한 집념이나 정성이 항상 굉장히 대사량이 그때도 많으셨거든요. 네. 돌아가시기 맞아요. 직전이었는데도 현장에서는 하나도 내색도 안 하시고 심지어 NG도 없으셨어요. 저희는 그때 NG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있죠. 그래서 너무 놀랍고 계속 그 여기 필름 기사님처럼 저한테 계속 하라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어서 오마주 한다면 선생님 오마주 하고 싶죠. 영화 속에서 막 그 대사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 자넨 막 이런 대사들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이정은 씨의 신청곡인데요. 김현지 씨의 위스키 온더락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OST죠? 네. 이유가 있다면 가사가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들어보죠. 네. 네, 배우 이정은 씨와 영화 오마주 이야기 함께하고 있었어요. 임성경 님이 이 곡은 열정이 끓어오르면서 내면의 여린 마음이 전해진다. 우리 청취자님들 표현이 너무 좋죠. 그 가수님도 네. 너무 목소리에 근데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노래 내신 거 보니까. 자꾸 한 소절 해달라고 하시는데 넘어갈까요? 네. 네. 위스키 온 더 락. 7750님 외에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선영님이 오마주 꼭 볼 거예요. 두 번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는 영화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344님이 이정은 씨가 평소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캐릭터 연구하신다고 들었다고. 몇 호선 타시냐고. 네. 캐릭터를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저기 갈 때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네. 지하철 타면 사람들도 만나고 좋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맨 얼굴로 다니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의외로. 네. 되게 후줄근하게 다니면 모르시더라고요. 설마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야 막 앞에서 막 싸우시고. 전 맨날 그랬거든요. 네. 주윤발 배우처럼 다니고 싶다. 네. 아 너무 멋지시죠. 네. 근데 그분은 다 알아보는데 저는 잘 못 알아. 알아보시는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조심조심 하시느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6005님이 또 이정은 씨 친한 배우가 참 많으시잖아요. 저도 장희진 씨한테도 참 많이 들었는데 네. 김혜수 씨하고도 친하다고 들었다고 제주도 여행도 가셨다던데 어떤 얘기 하시는지 뭐 뭘 드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아니 사실 혜수 씨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막 연락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작품이 들어가거나 격려해 줄 때 그리고 그때가 마침 이제 어른 저기 우리 선생님 배우님들도 계시니까 인사드리고 촬영장에 이렇게 응원 오고 싶다 그랬는데 놀라우셨구나. 비가 내려서 촬영이 다 취소가 됐었어요. 아이쿠. 그래서 어차피 제주도를 여행할 수밖에 없어갖고 같이 제가 운전해서 다녔었죠. 아, 또 직접 운전하시면서 네. 다니셨네. 장해도 갔었습니다. 오일장에. 아 네. 제주 오일장도 재밌잖아요. 거기도 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다들 조심하시느라 그랬을 겁니다. 네. 7080님이 쉴 땐 주로 뭐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취미가 있다면 또 저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네. 강아지 종이 뭐예요? 네 시추하고 말티요. 아유 너무 네. 귀엽겠어요. 이제 노견인데 네. 아주 그 미칩니다. 밖에만 데리고 나가면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산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4486님이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는 지망생이라고 이정은 씨가 영화 와니와 준하에 나오셨을 때 카메라 공포증이 있었다고 네네네. 들었다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게 내용이 그게 내용이 아니고 그 찍고 있는 감독님 혹은 주변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렁증이 온 거예요. 내 방법을 알았죠. 내가 집중할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연기를 잘할 때 제일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걸 바꿔내는 작업들을 했죠. 물론 작업을 하면서 그게 바뀌어간 것 같아요. 굴하지 않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 많이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막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떨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지님이 이정은 배우님 출연작 보면 작은 역할도 작품의 규모에 상관없이 편견을 갖지 않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다고. 작품을 선택하는 이정은 배우님만의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사실은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그거를 보내주시는 감독님들이 아주 큰 역할처럼 선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하구나라고 어떤 필요성을 네. 강조하시니까 제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가면 하루 촬영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큰 마음으로 갔다가 네. 잘 촬영하고 옵니다. 네. 그 큰 마음으로. 뭐 기준은 없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되면 네. 아 영화 미성년 때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진짜 그때 정말 떨렸죠. 왜냐하면 이런 분 이런 역할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을 딱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낚시터로 많이 다녔었죠. 일부러 사전에 계셨다고. 이게 예,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희준 씨도 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누구라고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대체적으로 어떤 인물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북에 가셔가지고 카지노 현장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다고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작품을 위해서. 네네. 6029님이 지금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역할 맡으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 애착이 간다 뭐 이런 캐릭터가 있다면 하나만 뽑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제가 했던 역할들은 다 너무 애착이 가고 하나를 뽑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면 네. 더 노쇠하기 전에 액션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멋지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액션을 얼굴로 한대요. 네, 얼굴로 표정으로. 하고 네, 손발을 잘 안 쓴다고. 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표정이 다죠 사실. 네. 아우 또 기대가 됩니다. 꼭 하시길 네, 감독님들 연락 주세요. 네 우리는 광고 듣고 이정은 배우님과 끝인사도 나눠볼게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와, 정말 빠르네요. 네. 윤혜님이요. 이정은 배우의 연극 무대를 너무나 사랑하는 팬이라고 특히 빨래. 아, 정말 제 인생작입니다. 맞아요. 연극 무대 계획은 없으시냐고 꼭 다시 뵙고 싶다고 물어보시네요. 네. 네 좋은 대본을 받게 되면 연극 무대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개봉합니다, 여러분. 네네. 영화 오마주 기대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극장에 오시면 저를 계속 보실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그 우리 한국 여성 1세대 감독의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네. 저도 네. 흑백 영화 그 안에서 보는데 묘했어요. 네. 그리고 되게 뭐랄까 진보적인 이야기여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못하셨다는데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네. 약간 인생을 담은 영화 같아요. 다 죽었어 막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되게 많은 그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지금까지 영화 오마주의 배우 이정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임영웅 씨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네, 이 곡을 추천하시는 또 이유가 있다면? 네, 제목 그대로 우리들의 블루스로 노래가 제목이 나왔고요. 또 어르신분들, 청취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두루두루 다 좋아하시는데 저도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우리 이 곡 들으시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드리나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때면 에러, 에러, 에러.